안녕하세요. 닥터 유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99%는 환자가 아니다입니다. 단 1%만이 환자라는 것이죠.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또 확진자 수도 많이 생겼고요. 또 더불어서 사망자 수도 생겼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현황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현황입니다. 제가 좀 숫자, 그래프 이런 걸 오늘 좀 많이 제시를 하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2,400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500이니까 거의 반수 가까이 돼가고 있죠. 그 중에서 사망자가 81만 명입니다. 한 3.4%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는요, 8월 24일 현재, 어저께 현재죠. 17,665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09명만이 사망을 했습니다. 단 1.7%에 불과하죠. 이 얘기는 아마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누적이라는 건 그전에 처음부터 지금까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확진자 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 그리고 4월, 영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5월, 6월, 이렇게 가다가, 이제 7월부터, 여기가 7월입니다. 7월부터는 이제 더 많이 발생을 했죠. 확진자 수가요. 네. 그런데 이제 거의 한 달 동안에 뭐 조금 들락날락은 해도 거의 비슷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숫자가요. 그런데 사망률은 어떻게 되느냐? 네. 사망률은 초기에 높았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요것이 이제 사망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7월 이후부터는 점점 내려가서 굉장히 안정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일까요? 네, 지금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아까 2,400만 명, 그 다음에 81만 명 사망, 3.4%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현재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67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137명. 그 중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현재가 이 숫자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사망한 거를 보면은 3만 9천 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 0.6%에 불과하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더 작아서요. 5명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0.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건 누적이고요. 처음엔 사실은 이거보다 높았죠. 한 5%가량 됐습니다. 한국도 뭐 한 2% 이 정도 됐죠. 네, 그러던 것이 지금은 0.2%, 각각 0.6%입니다. 왜 이렇게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을까요? 네, 사망률의 감소는요. 처음에 왜 높았을까요? 왜 사망률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까요? 초기에 이제 그 이 확진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요, 대처를 잘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의료 서비스가 대처를 잘 못했다는 거죠. 의료진이,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를 다룰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분들을 갖다가 이제 격리를 입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음압 병실입니다. 음압 병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호흡기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의료 서비스가 대체가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의료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이제 방호복을 입게 돼요. 이게 이제 6종이나 됩니다. 혹시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행동하기도 어렵고요. 말하기도 어렵고요. 뭐 의사들이 하는 진찰 중에 뭐 촉진이 있고 타진이 있고 청진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말을 통해서 문진하는 걸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네, 그 전에 이런 방호복을 입지 않고 진료를 했다면은 뭐 한 의사가 10명 정도를 갖다가 쉽게 진료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방호복을 입고는요, 한 명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네, 의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사망률이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네, 이게 무슨 이유겠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대체를 잘하게 됐다. 네, 그리고 병실도 늘리고 의료진도 좀 더 효율적으로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혹시 무슨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치료제 때문은 아닙니다. 지금 유일하게 이제 승인받은 게 에볼라 치료제였던 렘데시비어라는 약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급도 많이 된 것도 아니고 사실 치료 효과도 그렇게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의 효과가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의료진이 대처를 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줄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새로 발생하는 국가에서는 조금 더 사망률이 높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망률은 더더욱 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망자도 사망자지만은 사실은 환자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중증자죠. 중증자라고 하면은요, 뭐 산소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호흡기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감시를 해서 이런 환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환자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숫자인데요. 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증자는요. 6만 1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670만 명이니까 1%에 불과하죠. 우리나라도요, 3,137명의 현재 확진자 중에서 32명에 불과합니다. 또 1%에 불과하죠. 자, 1%만이 산소를 공급받거나 호흡기의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그럼 99%는 뭘 할까요? 네. 99%는 정말 하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증상이 없으니까요. 증상이 있어봤자 열난다, 기침한다거든요. 그럼 열나면 뭐 어떤 치료를 받겠어요? 네, 해열제를 병원이니까 처방을 해줍니다. 근데 그건 뭐 집에서도 살수 있는 겁니다. 또 기침을 하면은 기침약을 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동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3주 또는 그 이상을 갖다가 격리된 상태로 있다가 치료받는 게 아닙니다. 격리된 있는 상태로 있다가 뭐 치료를 한게 없으니 완치라고 할 것도 없죠. 네, 그래서 격리가 해제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99%가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런 정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 확진이라는 거에 대해서요,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네, 그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크게 세 가지를 둘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언론의 불안 조성입니다. 두 번째가 강제 입원의 고통이고요. 세 번째가 확진자라는 낙인의 고통입니다. 확진자 낙인의 고통이 이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부터 먼저 볼까요? 네, 언론의 불안 조성. 네, 반드시 언론에서 주된 보도 내용이 뭘까요? 물론 이제 숫자도 발표를 하지만요, 반드시 사례를 갖다가 항상 보여줍니다. 어떤 사례를 보여줘요? 완치됐다, 뭐 그래서 했다는 사례도 가끔가다 보여는 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례는 어떤 사례예요? 사망한 사례, 네, 아니면은 심한 중증 환자의 사례라든지, 뭐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든지, 호흡기를 끼고 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증상을 갖다 가진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후유증이 심한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혹시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이게 폐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거기가 허옇거든요. 이게 이제 폐렴이라 그래가지고 거기가 허였습니다. 보통 이제 폐는요 검었잖아요. 엑스레이 사진 보면요. 근데 허연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엄청 끔찍하죠. 네. 그러니 이거 다 중증이 되고 다 죽겠거니 이런 불안을 갖다가 조성하게 됩니다. 실제로는요 아까 보셨죠? 사망자도 그렇고요, 중증자도 그렇고 정말 극소수입니다. 네. 그런데 나도 당신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암시를 하죠. 그리고 반드시 주의하라고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언론의 불안 조성이죠. 두 번째가요, 강제 입원의 고통입니다. 혹시 이미 확진자가 되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시작부터가 굉장히 끔찍스럽습니다. 네, 이제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앰뷸런스가 옵니다. 근데 앰뷸런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방호복을 입고 옵니다. 전부 다들. 그리고요, 말도 엄청 심각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처음부터 두려움을 갖게 되죠. 막 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는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의사들도 보지도 못해요. 격리된 상태에서 아주 중환자나 의료진을 접촉하게 되지 대부분은 뭐 전화 뭐 이렇게 합니다. 예, 완전 격리죠. 그러니까 완전 혼자 있는 거예요.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예, 환자의 고통이 아니죠. 환자로서 병자로서의 고통이 아니고요. 격리의 고통입니다.
네, 혼자 있어 보세요. 뭐 하루 이틀, 3일 정도야. 내가 병이 있구나, 확진됐구나, 그리고 뭐 새로운 환경이 있구나. 그래서 뭐 얼떨결에 지나가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네, 점점 고립됩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방에 나가지도 못하거든요. 조그만 방에 이 격리돼 있는 상태가입니다. 나중에는요, 정말 미칠 지경이 되죠. 네, 이게 바로 격리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3주 이상을 합니다. 그리고 예, 퇴원을 하게 되죠. 정말 넌더리를 내고 퇴원을 합니다. 네, 세 번째가 확진자의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확진이 이렇게 두렵냐 그러면은 남한테 옮길까봐 이거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남한테 지탄을 받을까 봅니다. 비판을 받을까 봐. 네,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전파자로 몰리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협을 합니다. 구상권을 청구를 하겠다고. 네, 그래서 내가 전파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해를 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다. 그래가지고 그 비용 갖다가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확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그래서요,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요, 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그것은요, 바로 누구의 합작품이라고 할까요?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부의 대책과 언론의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도요, 많은 경우가 사실은 불안이 조성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합작품의 결과였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사실은 또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은 좀 다른 점이 있거든요. 이 대처 방법이 뭘까요? 네, 이 대처 방법은요, 바로 바이러스 봉쇄 정책입니다. 네, 바이러스를 봉쇄한다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검사를 하고요, 확진자를 찾아내고 또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을 갖다가 다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격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방역을 합니다. 이게 다 왜 하겠어요? 이 바이러스를 봉쇄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역사상 이 바이러스를 굉장히 많은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바이러스를 정말 완벽하게 봉쇄시킨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천연두 바이러스입니다. 천연두 바이러스만이 유일하게 인류가 봉쇄를 시켰고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사스라든지 메르스도 완전 봉쇄는 못 시켰습니다. 그래도 상당하게 봉쇄를 시킬 수가 있었죠. 네,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봉쇄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봉쇄가 가능할까요? 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WHO에서도요, 최소한 2년은 갈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 또 많은 다른 분들이,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는데요. 닥터유 자신은 2년보다도 더갈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뭐한 5년 정도는 이 상태대로 그대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게 닥터유의 예측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 또는 세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바이러스 봉쇄 중심이었다면요, 앞으로는 환자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닥터유의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 코로나19와 지금 이미 우리가 겪은 독감을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미 세계적으로 2,400만 명이 있고 81명이 사망을 했다. 현재는 67만 명이 확진자다. 예, 이미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중증자가 1%인 6만 1,000명이다. 독감은 어떨까요? 이거는 이미 매년입니다. 올해만이 아니고요. 매년입니다. 매년 7천만 명에서 수억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추산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일일이 검사하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추산을 하죠. 그중에서 사망자가 65만 명입니다. 65만 명 정도입니다. 뭐 대충 계산해봐도 이 코로나19의 사망률보다는 떨어지죠. 한0.1%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중증자가 6만 1,000명이잖아요. 네, 이거는 500만 명입니다. 전체 한5% 정도 됩니다. 네, 코로나19가 1%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요,
또 다르게 대비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19는요, 백신도 없고요, 치료제도 없습니다. 반면에 독감은요,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제가 이렇게 많다는 거거든요. 독감의 치료제는 타미플루라고 있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중증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는요, 이렇게 적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네, 이 차이가 바로 우리가 뭐를 중심적으로 하느냐에 있거든요. 네, 바이러스 봉쇄를 한다고 하면은 확진자 중심이 되는 거고요. 독감은 확진자 중심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요. 중증자 치료, 그러니까 즉 환자 중심으로 대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역을 하고요. 코로나19는 격리를 하고 접촉자를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독감은요, 방역하지 않죠. 격리시키지 않습니다. 또 추적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치료를 하려고 검사를 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격리시키거나 추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진도요, 방호복을 입고 진료하지 않습니다. 그 훨씬 효율도 높아지죠. 네, 그래서 중증자 치료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 당장 할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할수 있는 게 당장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까 우리는 확진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확진자 전원을 갖다가 강제 입원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서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확진자라서 입원시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진료를 합니다. 의사가 진찰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예, 고령이라든지 고위험자라든지 아니면은 격리가 전혀 불가능한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의사가 진료를 해서 예, 그러면은 그때 입원을 시키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가 격리를 시킵니다. 네, 자가 격리를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죠.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가 격리, 그러니까 확진자는 병원으로 보내고 그 외에 접촉자로서 자가 격리하는 사람들은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예, 똑같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료진의 부담이 줄죠. 네, 예, 그리고 부담이 줄면서 의료진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치료를 제대로 할수 있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국민의 두려움이 줄어들겠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방역 정책을 핌으로써 어떻게 돼요? 방역에 대한 국가적인 부담이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줄어들고요. 봉쇄를 줄임으로써 어떻게 돼요?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요. 네, 또 경제도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요, 환자가 아닙니다. 단지 1%만이요, 중증자가 되거나 아니면 사망을 합니다. 99%는요, 전혀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 정도로 넘어갑니다. 강제 입원의 고통과 확진자 낙인의 고통은요, 점차적으로 확진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